It's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It's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It's a great day. That's what we say. 여러분, 오늘 감히 한글날 맞이해서 다림의 VR 오피스를 출시했다는 내용으로 탄신일, 즉 한글날과 같은 정보화, 사람들이 글을 쉽게 쓸 수 있는 시대, 어려운 한문이 어려워서 한글을 만들었던 세종대왕님의 뜻대로 어쩌면 다림에서는 여러분에게 더 쉽게 비디오 정보화, 브랜드 2010년 이후 다가온 우리에게 스마트 하이웨이 시대에 이제 여러분의 정보를 누구나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고속통신망을 고속도로로 비교한다면 정주영 회장이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보를 담을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을 저희는 감히 이 스튜디오와 VR 오피스를 가지고 여러분 컴퓨터에서 가능하게 하겠다 하는 뜻으로 더 쉽고 더 편안한 기능을 만들게 되어서 저는 이것을 새로운 정보화의 수단, 한글을 창시한 것처럼 이제 VR 오피스로 여러분의 정보를 멋지게 영원히 남는 프레젠테이션, 정보화, 스마트폰에도, 유튜브에도, 페이스북에도, 스카이프에도 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비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 안에 파워포인트, 이렇게 보여가면서 다음 장, 다음 장을 넘기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다림은 과거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장치 하나에서 스튜디오 하나에서 개인 방송국을 만드는 아이스튜디오를 그동안 선보여 왔습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분 작은 공간에서 어디나 방송국 이상의 정보화가 가능하다. 근데 오늘 지금 저희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방식의 솔루션을 가지고 VR 오피스라는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스튜디오가 아니래도 여러분 방에서, 스튜디오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조금 더 익숙하신 분은 컴퓨터 안에서도 가능하게 되어서 더 편하게 했던 이 스튜디오의 기술, 저희가 그 보여드렸던 이 스튜디오의 기술을 이용한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이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이 VR 오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 VR 오피스에서 여러분에게 카메라 스위칭 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 대신에 여기다가 제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환경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제 손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제 카메라를 움직여서 이렇게 노트북 안에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파워포인트와 VR 오피스라는 걸 켜놓고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제 손을 마우스 하나만 가지고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다른 뉴스를 한번 쳐보면 이렇게 다른 내용도 보일 수가 순식간에 가능하게 됩니다. 또 다른 카메라, 지금 이 카메라는 제가 지금 그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인데 한번 노트북을 움직여보면 이렇게 노트북이 제가 들고서 움직일 때마다 그 화면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VR 오피스는 외부 카메라가 지금 현재 제 노트북에 연결된 두 개의 추가의 USB 카메라와 그래서 지금 제가 저를 보이는 이 장면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 장면이 이렇게 커진 거죠. 이것이 로지텍 카메라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제 자신과 다른 카메라 거기에 파워포인트를 보이면서 자료를 가지고 화면을 전환해 가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전환될 때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효과들이 변하면서 보여지게 되는데 VR 오피스는 이러한 효과를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서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스튜디오를 이렇게 멋있게 다양하게 꾸며서 스튜디오를 대체하고 믹서를 대체하고 또 거기에 있는 작동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고 그 안에 카메라 스위칭을
다양하게 여러분들 시행해서 네, 그러면 정부의 비디오도 보여주고 19개 미래성장 또 카메라도 바꿔주고 또 파워포인트도 보이면서 나갈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다름의 VR 오피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을 어디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보낼 수 있다. 또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녹화해서 지금 제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삼성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를 가지고 녹화하고 또 그것에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는 방송이 된다. 노트북에서도 성능이 조금 좋으면 충분히 여러분이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VR 오피스. 이 스튜디오는 아주 간단히 빨리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하면 VR 오피스는 다소 전문적인 기능도 가능하게 하고 여러분의 사무실을 정말로 전 세계와 교통이 되는 오피스로 바꿔주는 기술, 그리고 한번 프레젠테이션 한 것은 영원히 남는 기술로 바꿔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면 여러분의 비디오는 지구촌에 영원히 갈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정보를 쓰는 기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글날을 축하하면서 다림에 전 세계 누구도 하지 않아왔던 새로운 방식의 방송을 만들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의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It's your birthday.